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그럼을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5월 14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키이우에서는 휘발유가 없어서 주유소에서 긴 차량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군대에 제일 먼저 기름이 보급되기 때문에 민간에 들어가는 기름이 부족한 겁니다. 키이우입니다. 미첼 맥코넬 미국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이끄는 미 상원 대표단이 키이우에 방문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초당적 지지와 지원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 상원 의원단에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하르키이우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총반격을 실시해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습니다. 한 우크라이나군은 통신장비인 P-149MA1을 노획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세베로도네츠크입니다. 친러 반군은 세베로도네츠크에 대한 포격을 진행했습니다. 일전에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80여대 정도 격파한 교량 전투대 영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포격을 통해서 강을 도하하려던 러시아군 기갑차량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도네츠크입니다.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으로 인하여 슈퍼마켓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지난 24시간 동안 도네츠크와 루안스크에서 12차례 공격을 했지만 모두 격퇴되었습니다. 전투 과정 중 러시아군은 탱크 8대와 후포 5문, 장갑차 9대, 차량 5대를 파괴했습니다. 마키예브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이곳에 미사일 공습을 진행했는데요. 러시아군의 요격으로 인해 격추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군은 마키예브카에 포격도 진행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네츠크를 압박해 나가는 듯합니다. 아브디브카입니다. 친러 반군은 아브디브카에서 전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다소 밀리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러시아군보다 친러 반군이 훨씬 더 잘 싸운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현재 아브디브카의 1차 방어선이 돌파당했다고 합니다. 와리폴은 전투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표정에는 어두운 기색이 역력합니다. 식수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마리우폴입니다. 러시아군은 아주 공장에 대한 폭격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의 영상 편지도 공개되었는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을 잊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에서 러시아군 헬기를 격추했습니다. 리비우입니다. 리비우에서 미사일 공습이 있었습니다.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군사 기반 시설에 대한 공습이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드론을 통해 우크라이나군이 모여 있는 건물을 확인하고 그 건물을 폭격을 통해 파괴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각종 기갑 부대를 통하여 우크라이나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네츠크 전선 곳곳에서 치열한 전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친러 반군 저격수입니다. 저격수들도 전장에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격수는 숨어서 우크라이나군을 한 명을 사살했습니다. 러시아군의 헬기입니다. 이들은 빠르게 날아가 전투지역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입니다. 러시아 공격 헬기들이 전투지역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강을 도하려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인해 큰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장갑차 여러 대가 피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개는 원래 러시아군 소속이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군이 포획했는데요. 이제 우크라이나군 소속이 되었습니다. 자율 러시아군단의 일원인 듯합니다. 조지아 의용군들입니다. 이들은 60mm 박격포를 활용하여 러시아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유한 M777 곡사포입니다. 이 곡사포는 엄청난 활약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압도적인 사거리를 통해서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하고 있다고 합니다. 점차 서방 세계에서 오는 무기들이 많아지면서 우크라이나군의 활약이 보강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가 단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러시아에서는 코미콜라가 생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전 대통령들인 레오니드 쿠치마 대통령, 빅토르 유셴코 대통령, 페트로 포로셴코 대통령은 전 세계 정상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제발 도와달라고 요청하는 호소문을 작성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친러 정당을 견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근데이가 임무를 지휘하던 중 부상을 입어 군 병원으로 이송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외교 당국은 사실관계 여부 등 상황 파악에 나선 상황입니다. 터키는 스웨덴과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막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북유럽 국가들과의 협상을 이어나갔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그리스는 핀란드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주재 인도 대사관은 5월 17일부터 키이우 주재 업무를 재개합니다. 본래 인도 대사관은 폴란드 바르샤와 외곽에서 임시로 운영하고 있었지만 키이우가 안정화되자 다시 키이우로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G7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함과 동시에 러시아의 점령 국경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압력을 더욱 증대하겠다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